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정말 참된 평화를 맛보고 싶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있으나 물리적으로 참 힘든 시기입니다. 여러분, 저는 노래하는 사람인데 저는 제 목소리가 온전하지 못합니다. 저는 한쪽 성대는 마비가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노래를 온전하게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, 근데 그 기회를 주시기 전에 저한테 주셨던 참큰 선물이 하나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정말 평화입니다.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. 그 평안이 없었다면 저는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낼수 없었을 것이고, 또 그렇게 힘을 내지 못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.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도 귀중하고 감사했습니다. 여러분에게도 그 평안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시고 그 평안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간 속을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한 줄기 빛과 같은 그 평안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저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, 하나님 주신 평화, 그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,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
오.